영덕군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초로 6천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영덕군은 지방세수가 늘었고 중점 투자 사업을 선별해 세출 구조 조정에 나섰으며 경상경비도 20%나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지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태풍 콩레이와 태풍 미탁으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으로 빗물이 한꺼번에 몰려 2년 연속 피해가 발생했는데 2021년부터 빗물 분산을 위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배수 관로를 통해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1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영덕읍의 시가지 저지대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생명과 직결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영덕군이 확보한 내년도 국토비 예산만 80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 군에서 3년 연속으로 도전해왔던 영해 남천 지구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500억 정도의 국토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영덕군의 예산은 6,165억으로 지난해 본 예산에 비해 3.23% 증액됐는데 영덕군에서 역대 처음으로 6천억 원대 예산안이 수립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 늘었고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토비 보조금도 12% 늘었습니다. 반면 행사 축제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 경상경비 절감, 또 뭐 사업을 재료부에 있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 2024년도 본 예산은 영덕군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